사람이 에덴의 동산에서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 어떻게 짓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을 잘못해요.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잘못한 선택이에요? 네. 생명나무가 있고, 그렇죠?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예.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선악관에 먹고 이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것이냐, 생명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지식을 추구할 것이냐. 지식은 지식인데, 무슨 지식?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지식.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생명이 뭔지를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뭐예요? 생기가 뭐냐고. 배웠잖아요. 일부 세미나 내내 제가 매 시간마다 한 게 뭔데? 생기인데. 그 생기가 뭐예요?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 그 진, 선, 미가 다 함께 하면 사랑이 되는데.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닌, 즉 조건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힘이, 그 영적 에너지가 생명이다. 지금 현재 현대의학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뭐 유전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생물학자, 의사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생명이라고 부를 때 그건 뭐예요? 뭐를 생명이라고 불러? 생명을, 자,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이, 어떻게 생명을 죽여? 그것도 생명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렁이를 그냥 죽일래니까 생명을 죽여. 지렁이는 그런데 그 지렁이가 딱 죽은 지렁이를 보면 지렁이라 그러지 생명이라고 안 그래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나 모기나 개구리나 다 생명을 가진, 살아 있을 때에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야 돼? 생명을 가진 물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줄이면, 생명을 가진 물체를 줄이면 생명체.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이 아니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여러 물체들인데 그 중에 하나야.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전기 제품이에요. 테레비도 전기 제품이에요. 그거는 전기가 들어가야 작동되는 전기 제품이에요. 우리 인간은 생명이 들어와야 살아있을 수 있는 생명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체지, 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물체 아니에요. 그래, 육체라는 물체예요. 육체는 물체예요. 그 육체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 생명체, 여러 종류의 생명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면 생명체가 아니지. 생명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시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을 생명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생명을 가진 시체. 그러니까 생명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의학계에서 뭐 모든 일반인들이 다 생명이 우리 이 육체 속에 들어와서 이 육체를 생명체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생명체 자체를 생명이라고 불러. 그 말은 뭐를, 전기 제품을 어떻게 전기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 테레비 하나 때려 망치로 때려 부셔놓고 전기 죽였다 말이 돼요? 지렁이를 밟아 죽여놓고 뭐 죽였다? 아이고, 그래도 마음이 아프다. 생명을 죽였습니다. 생명은 안 죽어요. 생명은 죽는 게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 울진 핵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또 그 전기 죽일 수 있는 사람 없어. 전기 죽이려면 뭐를 파괴해버려야 돼? 울진 발전소를 파괴해버려야 돼. 생명을 죽이려면 뭐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을 죽여야 돼. 자, 이제 탁 정리가 됐죠. 이게 확실해야 돼.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뉴스타트가 안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명을 받아서 내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내가 살아있는. 그래서 생명은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이런 물건에게는, 이런 전기 제품이나 이런 것에는 영적 에너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냥 전기에만 영향을 받지. 그런데 영적 에너지는 전기라는
물리적 에너지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은숙 씨가 나 이상구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막 힘나나. 그래서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힘나는, 날 때 기뻐지고, 그렇죠. 아, 사랑해줘서 고맙다. 감사가 나오고. 그럴 때 우리는 생기가 넘친다. 그럴 때 치유가 된다. 이 말이야. 자, 네.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다라고 할 때, 이 생명나무 생명과만 따먹어라 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피조물로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 근데 이제, 사단은 뭐라 그래요? 선악과 나무, 이거, 이게 중요해.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선과 악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누구처럼 되는 거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를 아는 게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줄로 규정하는 것이 뭐예요? 예, 네.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거는 악이야. 이 악을 하면은 벌 받을 거야. 그게 뭐예요? 법이요, 법.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과 법의 싸움이 시작됐다. 자, 무조건적 사랑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만 받아라. 그 말이에요. 생명과 나무만 따먹어라. 근데 이제 사단은, 그거는 별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말할 수 없습니다. 뭐가 무조건적 사랑은? 왜? 무조건적 사랑은, 뭐, 무엇을 해도 다 뭐예요? 사랑하면 돼. 조건 없이 사랑하면 돼.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악합니다. 왜?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 그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해요. 그 악을,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벌 주고 앞으로는 그런 짓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다 무조건 사랑하면 그건 악이다. 그럴 듯 해야 하네요.
그럴듯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사단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그걸 배웠어. 그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 이 말. 그 말이. 크, 깊도다. 진짜. 그렇죠? 그 깊은 뜻이 그렇게 간단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와,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생명과 선악과 나무라는 게 그게 뭘까?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 이상구도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어. 그래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요? 그거는 옳지 않다. 틀렸어. 그렇게 세뇌가 뭐예요? 딱 돼 있다. 이 세뇌를 푸는 것이, 풀어주는 것이 성경책이고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그 세뇌로부터 해방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노예다. 무엇의 노예냐? 법의 노예가 되어있다. 그렇죠. 조건적이라야 된다. 사랑을 조건 없이 그렇게 하는 건 그 악한 거다. 옳지 않다. 자, 그래,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래서, 그냥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그게 안 바뀌어요. 그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렇죠? 생각이 바뀌려면 뭐가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그 생각을, 아, 내가 이때까지 세뇌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것이 성령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아주 쉽게 하나님에게서는 인간에게는 뭐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뭐예요?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거야.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악하다고 보고 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다. 즉 법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독립해야 돼. 그죠? 왜? 저 하나님은 악하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어떻게? 의논을 해야 돼. 뭐를 선이라고 할까? 뭐를 악하다고 할까?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법은 모든 사람들의 법은 다 조금씩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어. 기준이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온갖 법들이 생겨났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야. 그게 죄인이에요. 네. 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거고 선하게 행동하는 거냐를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뭐요? 왜 하나님은 끼워주면 안 돼? 왜 하나님 벌써 틀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건 벌써 뭐요? 아웃이야. 저건 아니고 우리끼리 정하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끼리 전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준에 맞도록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때는 노예들한테는 법이 적용되게 안 되게. 노예에게는 누가 법이요? 주인이 법이요, 주인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물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맥히면 죽여버려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응?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가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법의 노예가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이거다. 이것을 생명을 저버린 죽음의 세상.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맞아요. 왜? 죽음에 중독된 게 분명해. 왜? 누가 나를 욕하면 나는 서슴지 않고 뭐를 선택해? 상대방을 미워해. 상대방을 향하여 뭐요? 화를 내. 서슴지 않고 내 유전자를 어떻게 꺼?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살아. 그걸 못해. 그거를 죽은 자, 죄인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는 조건적 사고방식, 즉 법적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출애굽은 뭐로부터? 그런 법적 생각, 선악과 나무의 생각, 그렇죠? 아, 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조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적 사랑의 세상. 그건 세상이 아니고 그걸 천국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걸로 가야 돼. 가고 이 지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지구는 못 써요. 우리 조건적 인간들이 다 완전히 뭐요? 지구를 완전히 망쳐놨어, 지금.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지구와 이 지구가 속한 하늘, 곧 우주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의 운명이나 우리의 운명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뭐예요? 못 써.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는 뭐예요? 안 돼. 너무 완전히 오염돼서 변질돼 버렸다. 그러니까 계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상하고 그다음에 막 너무 막 열을 받아 어떻게 돼 버려?
말랑말랑 해야 될 계란이 어떻게 돼버려? 삶은 계란처럼 돼버렸다니까. 그거를 다시 본래 상태의 계란으로 만들 수가 없게 돼버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본래 흙이니까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고 너희는 본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완전히 변질됐어.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누구처럼? 천사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을 때는 뭐처럼 돼 있어요? 천사처럼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못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번쩍.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우리 몸은 예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말한 것처럼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 지구도 없어져요. 없어지고 새 지구, 새 우주.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뭐를 봤다? 새 하늘, 새 우주란 말입니다. 새 땅을 봤다. 뭐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 그러니까, 처음 거는 없어졌고, 새 것이 생겼다. 예? 네?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예? 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보세요. 고린도 후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라. 이전 이상구는 지나갔으니, 보라 이상구가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이상구는 지나갔다. 그리고 이전 이상구는 흙으로 만든 물질적 인간이지만, 이제 새 것은 뭐예요? 그 물질적 흙으로 만든 이상구는 흙으로 갔다. 그리고 이상구는 이제 영적인 몸을 가진 영체로서의 새로운 비조물, 새로운 인간이라고 안 그랬어요. 새로운 비조물이 됐다. 그래야만 내 본성은 어떻게 흙이 돼버려야지. 그래야 그 본성이 없어지지. 그렇죠.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는 새 것으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뭐. 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네. 그저 우리끼리 우리를 쳐다봐도 뭐요? 황홀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뭐 탐날 거 있어요? 예, 네, 뭐, 다 너무나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뭐가 나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좋다, 뭐, 예? 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각자가 다 최고의 아름다움의 최고. 예? 네? 그리고 그게 또 수시로 어떻게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가 다 꽃처럼 될 것이구나. 왜? 꽃은 솔직히 말해서
어느 꽃이 어느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어떤 꽃이든지 그 꽃은 그 꽃으로서의 뭐예요? 아름다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꽃 보고 나는 이 꽃이 더 좋아 이래서 앉는 거는 다 우리가 조건적으로 변질돼 있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성이란 것은 그냥 개 같은 성질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본성이란 것은 그렇게 변질이 돼 있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구와 우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나 이 우주는 다 일회성이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주의 하늘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폐기 처분하는 일회성 우주와 일회성 지구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증명하고 끝납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다. 사단이 주장, 우리가 선이라고 오해했던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그것이 죽음이요, 악이다. 그거를 결판내는 그런 용도로 창조된 일회성 우주. 이거. 그래서 뭐 천국 가도 뭐 이런 식으로 천만의 말씀 그냥. 그런데 일회성도 이렇게 아름다우니 그렇죠. 그래서. 그 저는 천국에 가면 전혀 그 뭐랄까 성적 욕구를 그 성적 욕구가 뭐예요? 가늠 아닙니까? 마음의 가늠.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첫째. 성경적으로 하면 거기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성 여성의 구별도 없으니까 무슨 뭐 음란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누구는 아름답다. 이 여자가 더 아름답다. 이래가지고 다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덜 아름다운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한테가 더 탐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스트레스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꽃을 보면서,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걸 먹고 싶지는 않아.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뭐예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저 유전자만 켜질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가면 이렇게 천국을 제일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것이 꽃이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네. 자연의 아름다움도 사실은 어디보다 어디가 더 아름답다고 사실은 말할 수 없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가 극치야.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아주 그것과 아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이상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철저히 뭐예요? 무조건적이야. 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 중풍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나 혹은 아니면 뭐요?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문둥병에 걸렸다. 혹은 중풍에 걸렸다.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이 벌 주신 것,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그 죄는 뭐냐? 자기들이 만든 법을 어겼어. 자. 그래서 성경 보면,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돼 있어. 요한 1서에 보면. 그 불법이란 뭐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거다?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한 불법은 법안 지킨다는 것은 뭐를 안 지킨다는 것일까?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모세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한, 즉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불완전하게 주신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면, 자, 불완전, 자, 꼭 기억하세요, 이거. 불완전한 법.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불완전한 법을 없애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뭐 하게 한다? 완전케 하러 그래서, 불완전한 법을 완전케 하니까, 이건 뭐가 된다? 완전한 뭐가 돼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법은 뭐예요? 완전한 법이 바로 모든 불완전한 법보다, 즉 모세의 법보다 최상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이 최고의 법은 바로 무엇이다? 무조건적 십자가에 나타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이거를 내가 주니까
생명을 주어서 널 구원하는 거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믿고. 그 조건 없어. 그것이 은혜, 무조건적 사랑. 자, 여기는 모세. 여기는 모세법. 은혜는 모세가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래서 모세의 불완전한 법이 완전케 되어서 완전한 법이 되면 그것이 최고의 법이야. 그렇죠? 최고의 법. 그 최고의 법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뭐다? 은혜, 무조건적 사랑. 로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법은 불완전한 법이 결국 십자가를 통과되면서 완전케 되면서 뭐가 됐다? 무조건적 사랑. 은혜라는 건 무조건적 사랑이죠. 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 도표대로 딱 요약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야, 요한복음으로 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자, 율법은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줬는데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법이었다. 완전한 법은 뭐예요? 은혜.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줬지만은 은혜라는 것이 이게 진짜로 뭐요? 이 은혜가 진짜로 어떻게 된 법이요? 예? 완전한 법이지.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됐대. 자, 은혜와 진리는 모세 율법으로는 은혜와 진리, 율법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어. 그래서 모세 율법은 불완전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세 율법은 불완전했지만은 어떻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가정교사가 됐다. 또는 몽학선생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 몽학선생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율법, 완전한 율법,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다음 성경절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자, 천국은 마치 일꾼, 천국은 마치 일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일은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이 포도원 집주인이 천국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 집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 응? 우리가 아직도 진짜 천국에는 못 갔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다, 옳다는 걸 알게 되면 여기에 천국이 건설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 무조건적 사랑 생기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 당시 일당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요즘은 일당이 얼마요? 요즘은 시간당으로 치지? 우리 혁신씨, 박쌤. 요즘은 알바하면 시간당 얼마 주냐? 응? 얼마? 9,700원. 시간. 그러면 10시간 일하면 10만 원이네. 그럼 일당 10만 원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10만 원이면 뭐 이럭저럭 뭐 이럭저럭 간신히 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10만 원이면 누구나 10만 원만 있으면 어떻게 돼야 안 돼? 살 수 있어. 자, 그래서 10만 원씩 약속했다. 아침 일찍. 그런데 이제 한 11시쯤 돼서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다. 이제라. 왜? 일을 안 하면 지금 장터에서 놀고 있지. 밥은 굶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후 2시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이제 8시까지 일하는데, 7시에도 나가보니, 또 일 없이 서 있는, 일 없이 서 있는 일감을 찾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는 지금, 굶어, 이때까지 굶은 사람들. 자,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맨 마지막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서 한 시간만 일하면 돼. 그리고 이제는 떼약볕도 없고 선선해져가지고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어. 자,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맨 끝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근데 주는 걸 보니까, 야, 와서 늦게 와가지고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 뭐요? 10시간을 일을 했는데, 아, 보니까 10만원을 턱 줘.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이 군들 어떻게 생각했겠어? 오, 우리한테 10만원을 약속했는데 10만원 더 줄락하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온 사람들 2시간밖에 일하는데도 뭐예요? 또 10만원 줘. 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 자기들은 적어도 30만 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무슨적 생각이요? 조건적 생각이요. 그게 법적 생각이야.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왜? 아무리 늦게 와도 그래도 일당은 받아야 사니까 그 일 한 시간밖에 안 해도 하루치를 줘야 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선하다 이 말이야. 선해요 안 선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주고 이제 맨 아침 일찍 처음 온 친구한테도 설마 우리한테도 10만원 주는 건 아니겠지. 자꾸 끝까지 무선적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해. 그때 주인이 걔들한테도 10만원 줬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항의하는 거야. 항의할 만 해요, 안 해요? 응. 항의할 만 해요. 하지. 우리가 볼 때는 항의하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이거는, 뭐라 그러겠어요? 항의하면서. 불공평합니다! 그러겠죠. 공정하지 않다. 차별대우.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주인 쪽에서는 차별을 뭐요? 안 하는 거요, 그게. 그 차별을 하지 않고 주시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되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 땐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해? 우리는 종일 떼약볕에 수고하며. 즉, 이제 이게 이 세상 생각이야. 그렇죠? 이게 악한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 내가 한 데나리온씩 10만원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그런데 지금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동안 굶어서 안 굶었어. 너희들은 아침 일찍 와서 내가 밥도 해주고, 근데 얘들아, 굶었어요. 그리고 오늘 일 못하면 식구가 다 굶어. 그래서 얘들도 다 뭐예요?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야. 그게 하나님의 공정이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건적인 우리들은 그게 불공정해 보여. 그게 하나님의 선인데 그게 악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세뇌에 악의 세뇌에 빠져 있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너희는 선한 것을 악하게 보고 있는 인간들이야. 굳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그 일꾼들이, 그 후에 아무도 안 왔다면, 그렇죠? 아무 다른 일꾼들이 그 후에 아무도 안 왔고, 자기들만 하루 종일 일하고, 10만을 탁 받았다면, 그 사람들, 그 일꾼들 뭐라 그러겠어?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건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10만원 받고도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누구의 선이 선인지 알았죠?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와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고방식도 무조건적으로 점점 이러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무조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쪽으로 가면서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것이 이 무조건적 사랑이 틀렸다고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즉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의 본성은 다 이렇게 조건적이다. 즉, 모든 인간의 본성은 다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때부터는요, 상대방이 별로 악해 보이지 않게 돼요. 왜? 나도 같은 본성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게 돼. 그래서 뭐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아 요게 말이야 지 마누라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받아 사람들. 그러나 아들은 마누라가 엄마보다 더 급해. 그렇죠? 그래서 참 남자들은 맨날 어떻게 복귀다가 그렇게 여자들보다 오래 못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남자들의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어. 자, 그래서 성경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나무와
철학과나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짝 그 뱀, 에덴의 동산에서 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아 우리가 법을 정해서 선악을 무조건적 선악을 틀렸어. 이렇게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오늘 태어났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다가 암까지 걸리게 됐다 이 말이지. 이제는 어떻게 될 때가 왔어요? 그 조건적 그런 법적 생각으로부터 탈피하는 해방되는 그 구원을 맛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지. 자. 아, 제가 드디어 이 얘기를 제가 이때까지 가르쳐 본 일이 없어요. 오늘 처음 이제 진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게 뭔지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렇게 자꾸 깨우치고 배우고 깨닫고 성숙해 가야 돼.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와, 이게 그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점점, 특히 여러분은 이게 사실 모든 사람이 병 나는 것이 속상해서 나갑니다. 속상한다는 말은 뭐가 상한다는 거예요? 속상한다는 건 마음 상한다는 말이죠. 마음 상하면 유전자가 상하나요? 그럼요. 속상함은 왜? 우리 몸으로 육체로 치면 육체의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육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지? 세포. 그 세포 속에, 세포의 제일 속에 있는 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즉, 우리의 속이 상하면, 우리 세포, 육체는 세포인데,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상해요. 왜? 왜 마음이 상하면, 유전자가 상해요? 다 배웠잖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저 이거를 좀 하다 좀 활용을 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건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저놈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이제는 미운 게 당연하면 안 돼. 아하, 내가 또 내 유전자를 끊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아,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제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속 좀 안 상하도록.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 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보자. 이해하도록 하자. 이러면서 속이 덜 상하는 거지. 즉, 유전자가 덜 상하고, 그러면서 상했던 유전자가 다시 복구돼서, 회복돼서, 치유가 되는 거죠.